완공된 지 5년 만에 개장한 광양 백운제 물체험장에 5천 명 넘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집계된 물체험장 이용객은 5,197명으로 이 가운데 광양시민이 78%, 타 지역민이 22%로 나타났습니다. 이용객들은 물체험장의 운영 기간이 짧고 그늘막과 먹거리 시설이 부족한 점을 개선사항으로 꼽았습니다. 광양시는 내년에는 운영 기간을 늘리고 편의시설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